안녕하세요. 벨라라입니다. 이번에는 호접란 그리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. 호접란은 블랙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어두운 계통의 꽃이에요.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과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에 블랙이 조금 들어갑니다. 나머지 부분은 어두운 보라색과 블랙 그리고 밝은 회색을 섞어서 연출을 해주시면 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보라색과 검정색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면서 묘사를 해주었고요. 맨 마지막에 흰색 또는 밝은 회색을 사용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었습니다. 꽃대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 그린색과 그리고 여기에 썼던 보라색을 적절하게 잘 믹스를 해서 사용해 주었어요. 대부분 뭐꽃 수술이나 또는 꽃대 같은 경우에는 꽃에 사용했던 색들을 조금씩 섞어서 사용해주면 훨씬 더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완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여기까지 호접란 그리는 방법 설명해드렸어요.